분위기가 참 어색하네. 방금까지 서로 싸우려고 했던 세 사람이 이 비좁은 공간에서 얼굴을 맞대고 있다니.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 분위기 때문에 날지도 못하겠어. 미안합니다. 이곳은 우리 아루마을 촌장님의 거처예요. 아쉬운 대로 모래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조금만 있어주세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전 캔디스라고 해요. 아루마을을 지키고 있죠. 아, 구세주가 나타난 것만 같아. 난 페이먼이라고 해. 만나서 반가워. 에이, 네가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와줘서 살았어. 정말 고마워. 천만에요. 자연재해 앞에선 당연히 서로 도와야죠. 우와, 저 녀석들과는 다르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네. 방금까지는 인사치레였고, 이제부터는 모래폭풍이 오기 전에 전 호위병으로서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멀리서 여러분이 싸우는 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아루마을에 들어온 이상 전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디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적의를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모래폭풍 속 야수들을 상대해야 할 거예요. 아까 했던 말 취소! 당신도 예외는 아니에요, 데이야. 대답은요? 아, 알았어. 알겠다고, 캔디스. 좋아요. 그럼 누구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난 중재자 역할인 셈이야. 그저 조금 격했을 뿐이니까 아카데미아 사람들부터 말하라고 해. 아, 방금 그것도 중재라고 할 수 있구나. 난 숨길 게 없으니 말해도 상관없어. 아카데미아의 풍기관들은 모든 내 행방을 모른다고 아라이탐이 그랬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임무를 수행 중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날 스스로 추방했기 때문이지. 너 자신을 추방했다고?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 연구 프로젝트의 기획 및 실행에 대해 기록된 파일에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 데이터들은 실제 진행 상황과 일치하지 않았지. 난 대풍기관으로서 확인을 요청할 권리와 책임이 있었어. 놀랍게도 그 부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대현자 아자르더군. 확인 요청을 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많은 조사를 했지만 단서, 물증 모두 교묘하게 나의 시선을 피해갔지. 그때 깨달았어. 그들은 처음부터 날 경계하고 있었던 거야. 확인 요청을 하자 예상대로 대현자가 바로 기각했고 내게 이런 말을 하더군. 대풍기관의 권력은 현자가 부여한 것이니 자네는 우리를 심판할 권리가 없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소리군. 그때 난 대현자에게 있어 풍기관은 단지 현자들이 지식을 통제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알았어. 풍기관이 했던 맹세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원칙이 현재의 아카데미아에선 무의미한 거지. 현자들이 내게 무슨 수를 쓰기 전에 이런 핑계로 아카데미아를 떠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어. 이러면 그들의 시야에서도 벗어날 수 있으니까. 난 절대 조사를 멈추지 않을 거야. 다른 사람이 부여하는 권력 따위 필요 없어. 난 내 이름을 걸고 심판하겠어. 세이노는 우리랑 같은 입장인 것 같아. 우리도 아카데미아의 현자를 조사하고 있잖아. 게다가 이제는 대풍기관도 아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덜 무섭게 느껴져. 그렇다면 넌 왜 아라이탐을 타깃으로 정한 거야? 설마... 아카데미아에서 조사할 때 아라이탐이 현자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거든. 현자가 한 금발의 여행자를 조사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안 그래, 아라이탐? 왜? 따로 기록되지 않은 임무였지. 게다가 넌 신의 항아리 지식과도 연관이 있어. 어디 설명해 보시지. 그건 인정할게. 여행자를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은 건 사실이야. 아라이탐, 너! 그 엄청난 보상을 듣고
임무를 거절할 수 있는 학자는 없을걸? 현자가 임무를 완수하면 신의 지식을 보여주겠다고 했거든. 확실히 매혹적인 조건이야. 하지만 아카데미아 사람들은 날 너무 모르더군. 대현자가 중요한 정보를 알려줬잖아. 신의 지식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건 말이야. 난 그것만 알아도 충분해. 난 현자들을 별로 신뢰하지 않아. 생각해보면 신의 지식을 이렇게 손쉽게 보상으로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난 신의 항아리 지식이란 단서를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고, 결론적으로 내가 아카데미아를 믿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이었지. 만약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아마 아흐마르의 눈의 두목처럼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됐겠지. 제대로 된 의사소통도 못했을 거야. 그 말은 현자들이 사람들을 미쳐버리게 할 수 있는 지식으로 널 처리하려고 했다는 건가? 조사 임무는 이미 팽개친 지 오래였어. 아카데미아에는 오르모스 항구에서 여행자가 나타나길 기다리겠다고 얼버무렸을 뿐이지. 그런데 신의 항아리 지식을 줬던 중에 우연히 타깃인 널 만난 거야.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범죄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연이지. 여행자와 우연히 만났다고 하더라도 난 아카데미아를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 너도 기억할 거야. 그때 내가 식당을 나섰을 때 너희들이 먼저 날 찾아왔잖아. 맞아! 아라이탐이 카라반 수도원에서 우리를 구해준 적이 있잖아.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그래도 신경 쓰인다면 사과할게. 너희들을 속이고 신의 항아리 지식을 가지고 간 건 그게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야.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건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 호기심은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거거든. 알하이탐 서기관, 호기심이 널 의심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건 잘 알겠지. 내 질문에 대답해. 현자들이 너에게 그들의 계획을 말한 적이 있나? 난 이미 확실히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너와 나 모두 아카데미아가 중점으로 경계하는 대상인데 어떨 것 같아? 좋아. 일단은 널 적으로 삼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네 혐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마음대로 해. 두 분의 오해가 풀렸다니 기쁘네요. 정말 잘 됐어요. 그럼 데이아는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미안. 이 녀석들 말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잠시 다른 생각 좀 했네. 그게 엄청 단순해. 호마야니 가문의 두니아르자드 아가씨 말이야. 여행자와도 아는 사이인데 요즘 요양 중이거든. 할 일이 별로 없어서 아루마을에 바람 좀 쐬러 온 거야. 너희들과 감격의 재회라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튼 그러다 이 두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싸우고 있는 걸 보곤 갑자기 화가 치솟아서 그만. 그랬군요. 정말 당신답네요. 어쨌든 돌아온 걸 환영해요, 데이아. 진짜 그렇게 나왔어야지. 다들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으아, 방금 그거 무슨 소리야? 걱정 마세요. 이제 서로 화해하셨으니 이곳에 오래 머물다 가셔도 좋아요. 전 밖에 가서 모래폭풍 속의 야수들을 처리하고 올게요. 모래폭풍 속의 야수? 혼자서 정말 괜찮겠어? 모래폭풍 속에서의 전투는 최근 몇 년 동안 현지에서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설 필요 없어요. 맞아! 걱정 말고 캔디스에게 맡겨. 엄청 강한 친구거든. 바람이 멈춘 것 같은데 모래폭풍이 다 지나간 건가? 캔디스가 아직 안 돌아왔는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는 건 어때? 그렇게 말하니 좀 걱정되긴 하네. 가보자. 이곳은 질리도록 있었잖아. 저 둘은 말도 안 하고 말이야.
설마 마수들이랑 지금까지 싸운 거야? 네, 계속 몰려와서 몇 마리나 처리했는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나저나 모래폭풍이 어느새 멈췄네요. 또 나타났잖아! 이번엔 우리에게 맡겨. 아까는 싸우고 싶어도 못 싸웠으니 이번에는 몸 좀 풀어도 되겠지? 화염 달기의 사자의 실력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럼 부탁해요. 잘 보고 있으라고. 그럼 시작해볼까? 윤령, 추술, 칭령. 아차! 짝! 뇌강이 애처롭구나. 윤령. 으이, 마수들이 또 나타났잖아! 이건 정말 끝이 없네! 카미사토류, 물의 영역. 조악산 상태. 마수가 이제 안 나타나네. 아까 그게 마지막이었나? 방금은 모래폭풍의 여파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다들 욕 봤습니다. 모래폭풍 때문에 다친 분은 없지, 예. 누구? 미안합니다. 아까는 마을에서 어르신이랑 아들 보살핀다고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 예. 나는 아르마을 촌장입니다. 다들 나를 안파저씨라 부릅니다. 저도 사막 출신입니다. 이곳에 돌아온 건 아주 오랜만이지만요. 혹시 이런 모래폭풍이 최근에 자주 불어오나요? 항상 그랬던 건 아니지만 요새 들어 더 심각해지고 빈도도 많이 높아졌지예. 모래폭풍 외에 가끔 지진도 나고 이런 비정상적인 자연현상이 세계수가 시든 것과 관련이 있다고 전에 마을에 잠시 머물렀던 조사원에게 들은 적이 있으기에. 또 세계수가 시들어서 생긴 일인 거네. 세계수가 시들어서 숲속에는 죽음의 땅이, 사막에는 모래폭풍과 지진이 나... 자연계의 모든 것은 세계수와 복잡하게 얽혀있어 이런 일부 증상들이 세계수의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야. 아루마을 사람들 모두 조심해야겠네. 아, 그나저나 이번에는 왜 마을 지킴이가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거지? 마을 지킴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캔디스 같은 수호자를 말하는 거야? 궁금한 것도 많군. 아루마을 주민들이 아카데미아가 이곳으로 유배한 미쳐버린 학자들을 마을 지킴이라고 부르고 있어. 대부분이 아비디아 숲에서 소행한 뒤로 정신이 이상해진 학자들이야. 아카데미아는 그들이 하는 정신나간 말들이 다른 학자의 정신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사막으로 유배를 보냈지만 내가 봤을 땐 다 헛소리야. 우리도 마침 그 일을 조사하고 있다 아닙니까? 마을에 있던 마을 지킴이들이 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실종됐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예. 여러분도 마을에 며칠 더 머물 예정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봐 주이소. 그들과 만난 적이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든 조사해볼게요. 유배 명령을 집행한 게 풍기관들 아니었나?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뭐라도 해서 속죄하려고? 정말 재밌군. 날 조롱해도 소용없어. 만약 너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신분으로든 내가 널 제거할 테니까. 전임 대풍기관님이신가, 예? 이런 사건을 많이 조사해보셨겠지, 예?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하이파시아가 생각나서 그렇지? 미쳐버린 학자들이 정말 불쌍해. 우리가 그들을 찾는 걸 도와주자. 근데 사이노랑 같이 움직여도 정말 괜찮을까? 너도 아직 그를 완전히 믿진 않잖아. 인원이 많으면 좋지. 너희는 나의 옛 부하들보다 일을 훨씬 잘할 것 같거든. 일단 자리를 옮겨 정보를 교환하자고. 비록 난
자신을 추방했지만 아직 예전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궁금한 거 있어? 그건 한 사고에서 비롯됐어. 나도 옛 부하에게서 들은 이야기야. 아루마을은 오래전부터 아카데미아가 미쳐버린 학자들을 유배보내는 곳이었어. 이 마을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지. 미쳐버린 학자들은 아루마을에 오기 전까진 다 헛소리를 했는데 이 마을에 며칠 머무르면서 차분해졌어. 처음에 마을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학자들을 받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어. 그러던 어느 날 밤 의외의 사건이 발생했지. 그날 밤 아루마을에 평소보다 더 심각한 지진이 발생했어.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았지. 전임 촌장은 사람들을 데리고 대피하려 했어. 그때 그는 한 미쳐버린 학자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 두 손으로 땅을 어루만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 그의 몸에서 은은한 초록색 빛이 뿜어져 나왔고 밤이라 그런지 유독 신성하게 느껴졌다지. 지진이 크게 일어났는데도 건물들이 땅에서 자라기라도 한 것 마냥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고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어. 그 후로 아루마을은 미쳐버린 학자들에게 호의적으로 변했어. 그렇게 마을 지킴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은은한 초록색 빛, 미쳐버린 학자가 아루마을을 지켰다라.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세이노, 혹시 그 미쳐버린 학자들이 아루마을에서 허공 단말기를 꼈는지 안 꼈는지 알아? 아카데미아가 그들을 감시해야 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착용했을 거야. 메인 시스템이 그들과 더 이상 상호작용을 하진 않겠지만. 역시! 그러면 말이 되네! 그 학자들이 안정을 되찾은 것도 나이다가 잘 진정시켜서 그런 걸 거야. 방금 그 이야기 하나로 결론을 내리다니. 내가 모르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나 보네. 그래서 이야기 속에서 뭘 알아냈지?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라고? 왜? 못 믿겠어? 작은 쿠사나리 화신이 허공을 통해 그 학자들에게 힘을 남겨준 게 분명해. 아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너희들의 사고방식에 놀라워서 그래. 작은 쿠사나리 화신, 지금의 풀의 신이 아직 수메르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아카데미아는 죽고 없는 위대한 루카데바타만 중시하고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써왔어. 내 생각도 그들의 영향을 받았고. 게다가 작은 쿠사나리 화신에 대한 업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마치 존재하지 않는 신인 것처럼 말이야. 나이다는 존재하지 않는 신이 아니야. 나이다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착하고 지혜롭고 가끔 이상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신이라고. 난 범인들을 수도 없이 신문에 와서 거짓말을 하면 단번에 알 수 있어. 그럼 우리가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걸 잘 알겠네. 그 눈빛을 보니 거짓말 같지는 않네. 정말 작은 쿠사나리 화신과 만난 적이 있나 보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신이 계속 우리 곁에 있었다니. 좋아, 그럼 이제 우리의 조사 솜씨를 보여줄 차례야.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혀. 아니면 가서 한 집씩 물어보는 건 어때? 혹시 할아버지 찾는 걸 도와주러 오신 겁니까? 응? 넌 또 누구야? 차림새나 억양을 보니 여기 사람인가 보군. 전 이사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찾아주러 온 거 맞지? 할아버지가 설마 미쳐버린 학자야? 그렇게 부르지 마이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입니다! 와 그런 이름으로 부릅니까? 나쁜 사람도 아닌데. 넌 이곳에서 자랐지만 네가 말한 할아버지는 이곳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할아버지는 제 가족입니다. 방금 촌장님이랑 한 얘기 다 들었어요. 부탁이니 저도 데려가 주이소. 할아버지를 같이 찾으러 갈 겁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절대 방해 안 할게요. 촌장 집 근처에서 우리 이야기를 엿듣던 사람이 너였구나. 엿듣는 사람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저기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뒀는데. 으아, 무서워.
이게 바로 분기간의 후각이라는 건가? 사이노, 아직 어린애잖아. 할아버지를 찾고 싶어하는 것뿐인데 우리가 도와주자. 진짜입니다. 할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엿따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못 믿겠으면 캔디스 누나한테 물어보이소. 알겠어. 일단 캔디스한테 상황을 확인하러 가지. 정말 조심성이 강하네. 풍기간이라서 그런 건가? 빨리 돌아오셨네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이사크라는 아이를 알아? 역시 그 아이가 당신들을 찾아갔군요. 응? 너도 알고 있었어? 그 아이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지만 창밖에서 엿듣고 있는 게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를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어해요. 이사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보금여단에 계시는데 성으로 가신 뒤로 돌아오신 적이 없어 할아버님이 이사크를 키우셨거든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몇 년 지나지 않아 할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르마을 사람들이 어린 이사크를 돌아가면서 돌봐준 덕분에 지금까지 잘 컸죠. 그러다 한 연로한 학자가 이곳에 왔고 이사크는 그 미쳐버린 학자가 할아버지와 닮았다고 생각해 그를 자주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는 정신이 나가 있었고 늘 이상한 말만 늘어놨죠. 이사크는 무서웠는지 그를 할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밤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괴상한 동작을 보이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조용해졌고 멀리서 숨어있던 이사크를 발견했죠. 할아버지는 이사크 곁에 가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그를 마을 입구로 데려가 하늘의 별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며 그가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줬어요. 둘째 날 잠에서 깨어난 이사크는 할아버지를 찾았지만 할아버지는 그를 못 알아봤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표정이 전혀 미쳐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마치 자신만의 꿈나라에 있는 듯했어요. 할아버지가 안정을 되찾아 기뻤던 이사크는 할아버지, 우리 나가서 놀아요. 또 이야기 들려주세요 라며 매일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죠. 왜인지는 몰라도 정말 슬퍼. 두 사람 다 불쌍한 것 같아. 그럴지도 모르죠. 사막에 사는 사람들 모두 자신만의 고충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린 계속 살아가야 해요. 그게 제가 싸우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곳을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 사람들은 줄곧 좋은 신의 보살핌을 받아온 걸지도 몰라. 어?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이사크는 약속대로 우리 발목만 잡지 않으면 같이 움직여도 좋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정이 많네요. 이사크를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할게요, 사이노. 이봐, 이사크! 어, 예. 다 확인했어. 이제 같이 할아버지를 찾으러 가자. 어,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근처 주민들에게 소식을 좀 알아보자.